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역이고요. 오늘 서울에 갑니다. 서울 가서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가고 싶었던 곳들도 좀 가고 혼자 시간을 좀 보내고 오려고 해요. KTX 지금 타러 왔고 기차 타러 가겠습니다. 열차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는 잠깐기에서 마스크를 구입. 비가 많이 오는 거 아니고 되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택시 타야 돼. 나인트리 호텔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북촌이랑 서촌 쪽 가보고 싶어서 여기로 왔고요. 일단 캐리어를 락커에 넣어놓고 점심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라면집 맛있는 곳 있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오늘 헤이그에서 쇼룸 오픈하셨는데 초대를 해주셨어요. 거기도 갈 것 같고 카페 투어도 하고 그러려고요. 걸어서 8분이거든요. 한국역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비는 조금 오는데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 지금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조금 있다가 헤이그 쪽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걸어보겠습니다. 큰 길로 걸어가면 프리츠 커피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 여기 처음 와보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와봤어요. 예전에 면접 보러 왔었는데 그치. 사진으로 봤었어가지고 바로 찾았습니다. 아, 보고 싶었어. 비 와서 테이블이 텅텅이네요. 주문은 여기서 하고 음료는 여기서 마시면 되는 것 같아요. 비가 이제 거의 안 와가지고 곧 그치지 않을까요? 들어가서 앉아 있을게요.
저는 따로 주문했습니다. 커피 다 마시고 나왔어요. 오늘 좀 컨디션 좋아서 그런가? 되게 기분 좋고 좋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헤이그 쇼룸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온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신나냐? 매장 앞에 도착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여러분, 옷 하나 사서 갑니다. 집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가야겠습니다. 하프커피 예전부터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근처에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 저 여기 너무 좋아요. 피부 이제 붙였거든요. 지금 이제 딱 3시 정도 돼서 체크인 하러 가보겠습니다. 북촌, 서촌 이쪽은 안 와봤었거든요. 너무 좋네요. 어니언. 여기 소금빵 맛있다고 해서 사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10층 배정 받았고요. 생각보다 꽤 크구나. 숙소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어. 숙소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가면 침대 있고요. 깔끔깔끔. 오. 여기 바로 앞에 거울 있고요. 그리고 뷰가
조개사 뷰라고 해가지고 좀 자연적인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번에 이틀 묵을 숙소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현관 쪽에 세면대가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조 있고요. 깔끔깔끔 짠. 너무 좋아. 짐 이렇게 풀었고요. 비 안 오니까 우산 필요 없고 아까 사온 거 한번 풀어볼까요? 뒤에도 제가 비치네요. 맨투맨 샀습니다. 이거 맨투맨을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가서 입어보고 사자 싶어가지고 입어봤는데 네이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것저것 입어보고 있는데 구독자님 만났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먼저 알아봐주셔가지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반가웠어요. 가격이 89,000원. 조금 비싸긴 하지만 헤이그 감성 무디라 맨투맨 핀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3시 58분이거든요.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다시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조금 쉬다가 이제 다시 나가보려고요.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아까 사온 맨투맨은 이런 핏이고요. 쇼키장에 이런 느낌? 짐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저거 이미스 가방 좀 작거든요. 그래서 요거 필요하면 쓰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건 아뜰리에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맨투맨이랑 바지, 반바지 입고 이거 가방. 지금 벌써 시간이 4시 50분이고요. 밖에 엄청 선선하고 지금 날씨가 좋거든요. 뭐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나지? 나가서 좀 걷다가 카페 하이웨스트 익선점 여기 한번 가볼까 싶어요. 여기 케이크랑 이런 거 되게 많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불편한 게 5층에서 한번 로비 갈아타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두 번 타야 돼서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거의 카페에 걸어서 한 14분 정도 걸리네요. 지금 선선해가지고 딱 걷기도 좋고 구경하면서 갈게요. 되게 없을 것 같은 곳에 있네요. 스콘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먹음직스럽습니다. 전 여기 앉겠습니다. 핑크 레모네이드랑 앙버터 스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단 거랑 먹으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 여러분 다 먹고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익산동이더라고요. 구독자님이 솔솥 거기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추천해주셔가지고 거기 한번 가볼까봐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거의 가을? 완전 가을인 것 같아요. 너무 덥다. 생각보다 이해되지 않아. 다 먹고 요구르트 받았어요. 솔솥은 되게 담백한 맛이고 약간 제 스타일이랑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먹고 싶었는데 딱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헤이그 사장님이 잠시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원래 챙겨주려고 하신 게 있었는데 택배가 도착을 안 했다고 하셨거든요. 가보려고요. 안 되니까 더 예쁘다. 비 안 오니까. 저 여기 너무 좋아요. 한국 약간 레서 타일. 이거 새로 나온 목도리랑 머플러인데 챙겨주셨어요. 가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조금 아쉬워서 조금만 더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편의점에서 맥주랑 샀습니다. 냉장고 넣어놓고 맥주 사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7시 53분. 일찍 들어왔습니다. 카페 갔다가 밥 먹고 오니까 시간이 남네요. 지금 이제 씻고 개운하게 맥주 한 잔 딱 먹으면서 빵 먹으면서 야식 먹고 그러고 그냥 드라마 좀 보다가 자려고요. 씻고 오겠습니다. 짠. 이것도 있답니다. 맛있겠다. 여러분, 저 씻고 왔고요. 맥주. 그리고 룰. 짠. 따뜻한 물에 몸을 좀 담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약간 땀 송글송글 나면서 몸에 열도 오르고 딱 좋아요. 언니는 소금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왔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구멍 송송 뚫려 있고요. 개취로는 초량운당 소금빵 먹고 한 입 먹고 진짜 맛있다 이랬었거든요. 이거 조금 질린 것 같아요. 빵 겉이 맛있네.
이번 일정 203일인데 빵을 많이 사오고 싶어도 이거를 냉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산에 바로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유혹을 뿌리치고 조금만 샀습니다. 제가 집에서 맨날 혼자 있긴 하지만 이렇게 혼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여기 안국역 근처가 좀 핫한 카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볼 데도 되게 많고 볼 것들이 많았어요. 하이웨스트 카페도 되게 좋았고 노티드 이거 우유 생크림이고요. 먹어볼게요. 피 쫄깃쫄깃하고 그 빵으로 승부하는 그런 도넛이랑 안에 크림 가득 들은 도넛이랑 둘 중에는 약간 크림파거든요. 크림이 맛있는 도넛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먹고 두 번째 먹는 거예요. 맛있다. 휴지를 챙겨왔습니다. 이불 닦아가면서 먹어야겠다. 여기 뷰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운치 있죠? 되게 뭔가 저기 다 불 켜져 있는 게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지면 런던 그 베이글집 거기 가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유튜버 진주님이랑 인구 만나러 갑니다. 내일 카페 갔다가 같이 저녁 먹을 것 같고 마지막 날은 서촌 혼자 좀 이렇게 돌아다녀 보려고요. 하이버랑 요시고 사진전 지금 예매를 해뒀어요. 그래서 그거 오전에 갔다가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그렇게 일정을 다녀볼 예정입니다. 도넛은 뭔가 제주도에서 먹었을 때 처음 먹었을 때는 막 진짜 이런 도넛이 다 있어? 하는 그런 거였는데 맛있는데 막 자주 찾게 될 것 같진 않은? 두 번 정도 먹어보면 딱 되는 것 같아요. 좋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딱 이제 차가 출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산 돌아가면 차를 찾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이 조금 보다가 자겠습니다. 굿바이.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시간이 7시 49분이고요 어젯밤에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한 12시부터 눈 감고 있다가 바로 잠이 들었거든요. 오늘 빵키팅을 한번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 거기가 요즘 핫한데 8시부터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옷 갈아입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겠습니다. 이거 빈블 롱스커트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치마고 2파운드 스웨셔츠 그리고 봉거지 2파운드에서 보내주셨던 거고 이렇게 입어볼게요. 사실 이번에 옷을 날씨가 어떨지 몰라서 반팔이랑 반바지랑 좀 얇은 니트랑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조금 추울 것 같아요. 지금 가서 서 있기에 날씨는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오전이라서. 준비 끝!
잘 다녀오겠습니다. 출발해볼게요. 이제 이쪽 길은 좀 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와갑니다. 포장한 것도 나오고 마시는 스프랑 전분도 샌드위치 이렇게 다 주문했습니다. 포장은 이따가 가지고 갈 거예요. 되게 고소하고 달다. 여러분 아침 먹고 이제 다시 숙소 갑니다. 지금 이제 9시 정도 됐는데 딱히 할 게 없어요. 다른 카페들도 안 열었고 그래서 숙소 가서 조금 쉬다가 천천히 출발하려고. 근데 저는 약간 느끼한 걸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이런 거 먹으면은 항상 매운 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씻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나갈 준비할 거거든요. 준비되는 시간 보고 커피를 한 잔 마시던지 카페를 잠깐 갔다가 약속을 가면 될 것 같아요. 얼른 준비하고 올게요.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베이글도 가지고 가고요. 오늘 가방은 미니뮤트. 그리고 이거 니트 소개해드린 니트고 바이커 팬츠랑 부츠랑 이렇게 신었습니다.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여기 근처에 토호베라는 카페 있더라고요. 차 카페인데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 약속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출발해볼게요. 12시쯤 된 시간이에요. 제가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민기적 걸다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조금 흐리긴 한데 곧 해가 뜰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호텔에서 걸어서 한 3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렌지 그리고 저는 후베이라는 차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압구정으로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지금 압구정 내려와서 걸어가고 있어요. 진주님이랑 인근님 만났어요. 웨이팅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줄이 길네요. 안녕.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밖에 비가 올 것 같아서 할까요? 저희는 2층으로 올라왔거든요. 우리 이거 방에 있다. 애도 있다. 난 민구예요. 민구 저거는 뭐지? 로즈마리 잠 맞지요? 오, 와, 밥이에요? 밥이네. 와. 주먹밥에다 튀기셨나보다. 그 정도 뿌리고 먹어볼게요. 나도 부산도 가고 싶어. 놀러오세요. 왜 이렇게 귀엽냐고. 아, 진짜 잘 나온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먹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를 와보다니. 이게 요즘 수행분들이 쓰신다는 인스턴트 펑크도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뻐서 봤는데 140만 원. 실물로 보니까 훨씬 예뻐. 뭔가 사진 봤을 때는 민트 그레이 같아요. 응. 약간 맞아. 색깔 예쁘네. 이태원 구경 왔어요. 여기 조금 둘러보다가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거 귀여운 것 같아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오스테리아 오르조 여기 왔어요. 냄새 너무 좋은데? 트러플.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이거는 봉골레 파스타. 파프리카 괜찮은데요? 와인도 한 병 주문하고 리조또. 여러분 저 밥 맛있게 먹고 얘기도 잘 나누고 이제 호텔 들어갑니다. 숙소 왔어요. 지금 8시 20분.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굉장히 알찬 하루였습니다. 우산 챙겨 갔었는데 쓸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내일도 근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샤워하고 자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어제 헤이그에서 보내주신 선물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짜라란. 아!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운데? 한번 껴볼까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하고, 아, 지금 옷이랑 조금 안 맞나? 요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코트랑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장갑 너무 귀엽다. 달마시안 카페가 요즘 핫하다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거기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음식도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오스테리아 오르조는 진짜 맛있었어요. 사실 가격은 진짜 비쌌거든요. 근데 그만큼 맛이 너무 맛있어서 감자튀김도 맛있고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벌써 둘째 날 마지막 밤이 돼서 약간 시원섭섭한 마음 같아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햇빛도 좀 쬐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번 일정은 이제 내일 하루 더 남았고요. 지금 씻고 짐 정리를 좀 싹 해놓고 내일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호텔도 제가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 혼자 지내기도 너무 괜찮고 그래도 제가 다녀본 곳들 중에서 이 정도 가격대 1박에 한 8만원 정도인데요. 8만원대에 이 정도의 위치나 시설이나 편의성 다 너무 좋아요. 여기 그리고 안국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 또 날씨 좋을 때 한 번 더 오고 싶거든요.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여기 숙소를 잡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시원섭섭하지? 마음이 벌써부터 시원섭섭해요. 원래는 잠옷으로 요거 입으려고 했는데 뭔가 빨았더니 작아진 느낌? 불편해가지고 그냥 요거 입었거든요. 이 옷은 사실 잠옷이 아닌데 오늘만, 이번에만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시간이 8시 반입니다. 평소보다 여기서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침으로 사과 하나 먹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얼른 준비해서 캐리어랑 다 싸고 10시 전에 나가서 전시회를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리고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비가 오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준비 다 했고요. 지금 9시 반이에요. 네, 붙임머리 이제 제거 예약을 했어요. 붙임머리는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꽤 오래 해가지고 이제 살짝 지겹기도 하고 모발에 오래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붙임머리 일단 제거를 하고 상태를 봐서 제 머리가 많이 길어있으면 중단발? 로 자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약간의 변화를 또 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유발 새 운동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저한테 조금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뒤꿈치가 살짝 쓸렸는지 까졌어요. 가는 길에 약국이 있으면은 반창고도 사서 붙이고 가야겠습니다. 긴 머리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만족스러웠던 게 저는 이렇게 양갈래로 따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마지막인가? 이렇게 양갈래로 붙고요. 오늘 착장은 어제 입었던 2파운드 스웨트셔츠 그리고 빈블 치마, 밴딩 치마 입었습니다. 여기 운동화까지 이렇게 활동성 있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나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발해 볼게요. 서촌 도착했고요.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전시 다 보고 나왔습니다. 하루는 촬영이 안 돼서 사진으로 찍었고요. 아마 밑에 내려가면 북두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시 다 보고 지금 이제 하이버라는 카페로 갈 거예요.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버 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려가는 건 내리막길이라서 한번 걸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걸어가면 비용도 조금 하고 쌀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걸음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여러분, 여기 헤르만의 정원 왔습니다. 밀크티랑 스콘주. 한 10시 11시 되면 모닝 세션을 내가 어저께 여자 메이커리 있잖아. 아니 내가 지금 못 자라서 수화차를 내가 막으면 진압이 우리는 못 받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무렸다고 해? 여러분도 홍차 잘 마시고 나왔고요. 지금 원무업댁이라는 소품샵에 잠깐 구경하고 친한 동생 만나서 얼굴 잠시 보고 이제 돌아갈 것 같아요. 바닐라 라떼랑 저는 복숭아 에이드 주문했습니다. 그랑앤드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우리 비치려나? 비치려?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짐 찾아서 서울역으로 갑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부산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피곤했는지 하자마자 기절해서 왔습니다.